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시죠? 당신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또는 체중이 몇 키로신가요? 많이 질문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당신의 체온은 몇 도인가요? 네, 굉장히 드물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사실 오늘 제가 바로 이 체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체온이 36.5도, 37도 사이로 정상 체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정상이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뭐 열이 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온이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체온이 높았을 때만 걱정을 해왔죠. 바로 감기 걸린다라든가 또는 뭐 편도선에 염증이 생긴다라든가 몸에 뭐 몸살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죠. 그러면서 37도가 넘어가고 37.8도 이상 올라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미열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더 올라가서 38.3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열이 나면 증상이 어떠신가요? 그렇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력이 빠지고 그러시죠? 바로 체온 1도 2도만 올라가도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몸속에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수만 가지 화학 반응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화학 반응을 돌리려면 중간중간에 화학 반응 단계 단계마다 수많은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온이 1, 2도만 올라가도요, 효소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힘이 빠지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뭐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뭐 해열제를 쓰기도 하고 또는 열을 식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이 떨어짐과 동시에 다시 정상화되는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고열도 문제지만 정상보다 체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 체온보다 겨우 0.5도나 1도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 몸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뭐 35.5도? 뭐 36도 이 정도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특별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 일단 마찬가지로 그만큼만 체온이 떨어져도 효소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온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요. 또 손발이 시리단 느낌도 많이 갖게 되고요. 또 근육통도 잘 생기고 항상 피곤한 현상들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문제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에 잘 걸릴 수 있게끔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왜 생기나를 봤더니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특히나 출산을 한 분들한테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산후풍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저체온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체온 증후군, 바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저체온 증후군, 지금부터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본인의 체온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내가 혹시 체온이 떨어져서 피곤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정상화시킬 때 우리 면역 기능이 더 좋아지고 더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체온을 올리느냐? 체온이 떨어진 분들은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항상 하려고 유지를 하시면 좋고요. 반신욕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 되고요. 따뜻하게 열을 쬐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근육량이 늘어나면 체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올리는 운동, 특히나 하체 근육, 이런 데 근육을 늘리는 운동들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사 기능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관련돼 있는 대사 기능을 올려주는 미네랄들, 특히나 요오드라든가 또는 셀레늄이라든가 또는 아연과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섭취할 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때 정상적인 대사 기능이 올라가면서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당신의 체온은 몇 도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 높은 것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체온이 좀 낮은 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체온을 정상적으로 올리셔서 더욱더 건강한 생활, 활력 있는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